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6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을 해서 장 초반에 나스닥이 1%대 하락을 했었고요. 다우도 0.5%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서 낙폭을 다 줄이고 끝났죠.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될 건지 말 건지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났었죠.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하회를 하면서 미국이 전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막판에 회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고용보고서를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을지 이건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이 이슈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 17만 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전 달에 18만 7천 명이었습니다. 고용이 증가가 강하면 주가는 하락할 거고요. 고용이 둔화가 됐으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업률은 일단 3.7%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3.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감원,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올해 들어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업률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은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칠 것 같고요. 몇 명이 고용 증가를 했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그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국채금리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 이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루였다는 것도 참 특이한 모습이었는데요.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97%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80.4% 정도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을 19.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2월 달에는 빅스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 3%대 초반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히 근원 CPI는 4%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아마 시장은 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고용 지표가 둔화됐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DP 민간 고용과 비농업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과거에는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항상 이 ADP 민간이 줄어들면 비농업 부분도 같이 주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물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좀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줄어들었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0.12% 하락 마감했죠. 다우는 0.03%, 거의 뭐 낙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3일 연속으로 다우는 붙였죠, 옆으로요. 그래서 상승 이격을 열려고 하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는 0.57%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되돌려서 플러스 0.14%까지 갔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양봉을 다 메워버리는 음봉이 나오다가 살려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12% 하락했다가 0.1%까지 상승해서 마감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 5일선이 우상향으로 일단 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상승하면 5일선이 우상향으로 급격히 올라갈 거고요. 오늘 상승 실패하면 우상향이 상승하다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다우는 어떨까요? 다우도 5일선, 다우는 5일선이 아직 안이 우하향 중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유가가 이틀 새7%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5% 하락했는데 오늘도 2% 하락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뿐만 아니라 브렌트유도 빠지는데요. 갑작스러운 장대음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95불을 치고서 지금 6거래 연속으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날 5% 이상 빠졌고요. 이게 또2% 빠졌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7%가 빠졌는데요. 이게 올해 5월 이후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게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이격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격한 유가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후행스팬과 캔들의 이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러시아는 30만 배럴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에너지 수요와 감소,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런 어떤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이 휘발유로 쓰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유가를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 유가가 이 2차 전지가 시장에 보급되는데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계속해서 감산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이번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버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을 확률이 높지만 급격하게 10월 들어가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보지 말자. 의미가 없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갈 확률이 높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개인이요. 공매도를 늘렸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늘렸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공매도를 늘렸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이게 베팅했다. 뭐 이런 해석이 되죠. 어저께 우리나라 쭉 땡기다가 한 방에 밀려버렸죠. 쭉 땡기다 한 방에 밀려버리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공매도 영향이 좀 컸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공매도는 쇼키즈의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많아져 버리면 쇼키즈를 통해서 주가를 급등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키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죠.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주가가 계속 빠졌죠? 어제도 빠졌죠? 특징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땡겨가지고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빼는 방법.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를 뺐다가 실적 발표 후 주가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 저는 100%는 얘기 안 합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몇번 있었는데. 요 근래 주가가 빠졌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 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만약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원달러가 어저께 급격하게 하락했죠. 어저께 장중할 때 1.3%가 1340원까지 빠졌었고 종가는 1350원에 끝났어요. 근데 원달러가요. 여기에서 지금 1345원인가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4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장중 저점을 원달러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에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